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그야말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서초구 신축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잇따른 재건축으로 옛 아파트들이 신축되면서 전반적인 시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연식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입주 5년 내인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억 8,743만 원.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9억 6,698만 원보다 4억 원 이상 비싼 셈. 특히 서초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25억 7,286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최근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에서 활발히 이뤄진 재건축 사업으로 구축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뀌며 강남권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세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 가격들이 그 주변을 다 끌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새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분양하는 게 계속 최고가를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불안하다 해도 부동산은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기대 심리는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요. 강남구가 23억 1,464만 원으로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였고 그 뒤를 용산, 송파, 종로, 동작, 성동구가 따랐습니다.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송파를 넘어선 용산, 흑석 뉴타운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동작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신축 선호도가 높은 게 전국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래서 10억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 뭐 추가 상승한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10억 이하, 뭐 9억 이하 이런 중저가 구간에서 신축 형성되는 부분들이 좀 프리미엄 반영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0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들 단지가 2, 3년 뒤 입주 시점에는 지역 내 가격 상승을 이끌 거라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